오늘 relief에 대해 알아볼게요. After the exam, 시험이 끝난 후에 I felt an incredible sense of relief. 여기서 incredible 하면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라는 뜻이고, relief 하면은 여기서 이제 안도감.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후에 그 엄청난 놀라운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교회 has raised mission funds. mission funds 하면은 선교 자금을 말하고요. 항상교회 has raised mission funds. 항상교회는 선교 자금을 모았습니다. for 호주 원주민 disaster relief. disaster 하면은 이제 자연재해, 뭐 재난, 홍수, 산불 이런 걸 말하고요. relief 하면은 구호. 그러니까 재난 구호.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의 재난 구호를 위해 항상교회는 선교 자금을 모았습니다. relief 여기서는 구호, 구호품 이란 뜻으로 쓰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교 자금을 모으면은 그거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데 쓰잖아요. 그때 이제 How can you be sure that?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Relief will help. 그 구호품들이 도울지를. Those who, 여기서 those who 하면 사람들을 말하고, are most in need. Most in need 하면은 그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구호품이 도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